자, 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는 테스트기, 테스트기를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PR룸의 강사 최혜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테스트기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테스트기는 뭐 종류는 여러 가지지만 오늘은 이제 응용으로 쓰는 테스트기를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우리가 이제 테스트기라면 응용 쓰는 게 이제 여기에서 네 가지 외에 한 개가 더 있는데, 그건 이제 내가 테스트기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지금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전기 전자 하는 분들은 모두 이런 테스트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응용적인 테스트기를 기존에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들어갈 부분이 아날로그 테스트기인데요. 물론 이제 이렇게 좀 사용이 편한 디지털도 있지만, 첫 번째 제가 먼저 아날로그를 잡은 이유가,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도 스틱을 모는 사람이 오토 기어를 갖다가 잘 몰잖아요. 그렇지만 오토 기어를 갖다가 모는 사람이 스틱을 모라고 그러면 채 1m도 못 가서 시동을 몇 번을 끄드면 됩니다. 그죠? 그렇듯이 이런 테스트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아날로그 테스트기를 알게 되면 이런 디지털 테스트기는 아주 쉽다는 거죠. 그래서 아날로그의 기본을 알게 되면 이런 디지털기는 그냥 조금만 응용을 해서 찍으면 숫자가 바로 나오니까 내가 측정했던 범위를 갖다가 바로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뭐든지 기본이 되는 게 전자나 어떤 산업이 있는지 기본이 되는 게 이 아날로그를 갖다가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로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아날로그를 갖다가 일단 아날로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동작한다는 거, 그리고 측정은 어떻게 한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아날로그 테스트기라고 지금 적혀 있는데요. 사우수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멀티미터, 멀티테스터, 볼트, 옴미터 혹은 저 뭐예요? VOM은 여러 가지 측정 기능을 결합한 전자 계측기이다. 전형적인 멀티미터는 전압, 전류, 전기 저항을 측정하는 능력과 같은 특징을 포함한다. 아날로그 멀티미터 혹은 영국 영어로 아날로그 멀티미터와 디지털 멀티미터, 종종 DMM 혹은 DVOM으로 간략화의 두 분류가 있다. 멀티미터는 기본적인 결정을 찾기 위하여 손으로 쓰는 핸드헬드 유용한 장치이자 분야 업무 작업 혹은 매우 높은 정확도로 측정할 수 있는 벤치 기구가 될 수 있다. 그것들은 전지 모터 컨트롤, 전기 제품, 파워 서플라이, 전신 체계와 같은 산업과 가구용 장치의 넓은 범위에 있어 정기적인 문제들을 점검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네. 자, 읽었듯이 멀티메터라고 하잖아요. 그죠? 원래는 이 측정기구는 A시면 AC, DC면 DC, 뭐, 옴이면 옴, 전류면 전류, 이 갖다가 따로따로 잴 수 있는 기계가 있지만, 이를 갖다가 한 기계에 복합적으로 모아놓은 걸 갖다가 멀티메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기계 같은 경우는 뭐 전압을 재기 위해서는 전압계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전류를 재기 위해서는 전류계를 써야 되고, 그리고 옴을 재기 위해서는 저항계를 써가지고 각각 단위를 갖다가 측정을 했지만, 그렇게 하다니까는 이 기계가 한 제품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계를 최소한 4개, 5개를 갖다 놓고 측정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한 기계에 여러 가지 기능을 갖다가 복합적으로 넣어가지고 측정을 할 수 있는 기계가 나왔어요. 그게 이제 멀티메터라는 기계거든요. 그럼 멀티메터에는 옛날에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이런 바늘을 갖다가 바늘로 되어 있는 테스트기도 있고, 이런 이제 디지털 테스트기도 마찬가지로 멀티로 전체적으로 이제 다 체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측정할 수 있는 범위가
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계점을 갖다가 디지털로 바뀌면서 주파수라든가 뭐 온도, 그 다음에 뭐 다이오드 반도체까지 이제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발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멀티메터, 네, 한 가지 기능에 여러 가지 기능을 갖다가 복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기능을 갖다가 멀티메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멀티메터라는 걸 갖다가 기능을 이제 뭐 어떻게 이제 멀티메터라는 걸 갖다가 아셨으니까 자, 먼저 이 테스터기를 쓰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갖다가 소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게 0점 소정기라는 게 있거든요. 자,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뭐 이 테스터기를 샀어요. 근데 이 테스터기를 딱 보면은 바늘이 이 끝부분, 옆부분에 정확하게 일직선으로 위치를 해야 되는데 얘가 운송 도중이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사용하는 도중에 한번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에 있는 코일이 약간 틀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측정을 하게 되면은 이 측정 범위가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밑으로 쳐져 있는 경우에는 값이 덜 나올 거고 바늘이 이 측정값 이상으로 올라가 있으면은 더 뭐 이렇게 변화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오차 범위를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지금 아무것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있을 때 이 바늘의 위치를 갖다가 0점으로 예, 맞추는 작업을 갖다가 0점 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문의가 들어온다 그러면 내 조금 전에 테스터기를 닫았는데 테스터기를 사용하다가 왜 0으로 안 가있고 0 밑으로 가있던가 0보다 더 올라가있냐 물어보면은 당연히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조정을 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조정을 하면은 거의 다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0점 조정기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면은 아날로그 테스트에 보면은 중간에 그 십자로 일자로 되어있는 나사가 있어요. 이 나사를 좌우로 약간만 틀어주게 되면은 메탈을 갖다가 바늘을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그거 갖다가 그렇게 하는 게 이제 0점 조정입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단어가 넘어가기면,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영웅 조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영웅 조정이면, 자, 0점을 맞췄으면은 우리가 이제 저항을 갖다가 5m에다 놓고, 두 개를 딱 쇼트를 시켜줄 때, 지금 바늘이 끝까지 안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영원 조정기로 조정을 하게 되면은, 바늘의 이쪽 편에 있는 0을 맞추게 됩니다. 이 두 개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다른, 뭐, 전압이나 전류, 그 다음에 저항 같은 걸 갖다가 테스트를 해야, 이제 측정을 해야지만, 정확한 값을 갖다가 내가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원과 0점 조정 이 두 개는 테스트기를 항상 쓰기 전에 반드시 기본적으로 테스트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게 이제 셀렉터 스위치인데요. 셀렉터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뭐 전압이든 전류든 이걸 갖다가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각 전압이나 뭐 낮은 전압부터 높은 전압까지 이제 측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측정 단위를 갖다가 바꿔주기 위해서 있는 게 이제 셀렉터 스위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코몬 단자가 있고 저 밑에 보면은 이제 VOMA라고 적혀 있는 단자가 있고 저쪽에는 기본적으로 코몬 단자는 우리가 쓰는 이 단자일 수 있다. 검은색. 이걸 기본적으로 꽂았어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는 빨간색을 쓰는데 바로 위에 보면 DC 시간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빨간색 단자를 올려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테스터기 앞에 있는 기능에 대해서 이
보통 다 저기 다이얼이나 예, 셀렉트 스위치 예, 기본적으로 이걸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 보면 이렇게 여기 보시면 판자 있죠. 저기는 이제 TR이나 이런 걸 갖다가 테스트 하는 건데 저거는 일단은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목 조정하는 거 두 개를 갖다가 반드시 테스트 공을 갖다가 반드시 이렇게 셔터를 시킵니다. 그리고 항상 영웅 조정은 영웅에서 그냥 홈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이아를 돌려주시면은 네 끝부분을 갖다가 영웅에다 맞춰주시는 게 이제 영웅 조정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바늘이 터져 있죠, 그죠? 네. 터져 있는 걸 갖다가 뒤에서 이제 이렇게 쇼트된 상태에서 앞에 있는 영웅 조정기를 갖다가 조정을 하게 되면 끝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예, 0점으로 맞춰주는 게 영웅 조정입니다. 이 영웅 조정을 안 해놓은 상태에서 저항 값을 측정을 한다든가 그러면 엄청나게 오차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웅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뭐 이런 또 문의가 있겠죠. 아, 이 테스트하기 측정했는데 1kg가 왜 5kg가 나오든가 아니면 500g이 나와요 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영웅을 갖다가 맞췄냐고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0점이나 영웅 조정이 되어 있느냐 이걸 기본적으로 물어본 다음에 그래도 측정을 했는데 이상하게 나온다 그러면 1차적으로 자 우리가 측정할 때는 이렇게 이제 PC가 새로 된 걸 갖다가 저항을 갖다가 측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항을 이렇게 측정하다 보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저항끼리 서로 저항값에 의해 가지고 오차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측정할 때는 한쪽 다리를 든 상태에서 네, 기판에서 탈착을 시킨 상태에서 측정을 해야지만 정확한 네, 저항값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리드선 흑색과 예, 저쪽으로 지금 있고 측정하는 곳에 이제 예, 접촉하는 역할을 하고 쭉 제가 설명했던 방법이랑 똑같습니다, 그죠? 자, 먼저 그러면 이제 뒤쪽에 보시면은 먼저 우리가 측정해야 될 게 이제 직류 측정이 있습니다. 직류 전압 측정에서는 이 테스트하기에서는 최고로 될 수 있는 게 1000V예요. 1000V 이상을 되게 되면 테스트하기가 그냥 타버리든가 코일이 타버리든가 그렇게 됩니다. 자, 측정할 수 있는 범위는 자, 1000V인데 우리가 그 이제 렌즈를 갖다가 DC에다 놓고 전압을 측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펜타에 있는 걸 갖다가 바늘을 읽어줘야 되는데 중간에 보면은 DC가 있고 AC가 있잖아요, 그죠? DC에 보면은 제일 끝부분에 보면은 10V, 50, 20, 250 이렇게 단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렌즈가 50에 나눠 있잖아요, 그죠? 네. 50에 나눠 있는데 자 아까 메타기가 50에 나눴습니다, 그죠? 바늘이 이렇게 가겠어요. 그러면 몇 볼트를 읽어줘야 되겠습니까? 모르겠죠? 자, 아까 50에 낮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간에 있는 50. 예, 50을 갖다 읽어주면 되는데, 지금 이제 20에 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측정했던 값이 20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10볼트 렌즈에 놓고 측정을 했는데,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몇 볼트를 읽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8볼트에 근사치니까 8볼트로 읽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측정을 할 때는 전압을 측정을 할 때는 반드시 전압의 직렬로, 등렬로 연결해가지고 측정을 합니다.